같은 것도 재밌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저희 멤버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멤버들 건강하면 다 내 탓이다. 술, 술, 술. 술이야. 지원 지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제멋대로 할 것 같아요. 완전 장난 아니게. 내 맘대로. 알았어? 해볼까? 전화기 챙기고. 누구니? 가자, 다행히. 뭐예요? 이거 제가 선글라스 쓰다가 이 파인애플 가방에게 양보해줬어요. 아, 알았어. 뭐 이런 걸 다 알아. 센스 있네. 응? 센스 있어. 맞춰. 엄마는 이 말은. 오늘은 뭘 해볼까요? 제 이름 파인이에요. 샤이니 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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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파인이, 샤이니, 샤이니, 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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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파인애플이니까 파이니. 서디컵. 둘째 날이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다시 자고 싶다. 어제 동선이 너무 길어서 저희 숙소가 여기면은 어제
일로 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고 오면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갈까요? 지금 버킹엄 팰리스 갈 건데 준비하느라 조금 늦었네요. 근데 어제 진짜 그렇게 피곤했는데 오늘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봐봐요. 이 나라랑 만나봐. 나 여기 살아야 될까봐. 오늘 일단 좀 이따가 캐리도 만날 거라서 캐리가 디자인한 옷을 입었고요. 아 근데 민호가 버킹엄 팰리스를 찍었다네. 도착했네요. 상도덕을 어긴 녀석 같으냐고. 여기는 게스트하우스. 여기가 룸도 다 있는데 깜짝 놀라게 샤워를 같이 하게 돼 있어서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Miss, can you say hi to Korean people? Oh, no. No. I'm so shy. 아침부터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말 걸어주신 분이에요. 그럼 저희 가보도록 할까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저 게스트하우스가 옛날에 어린이 병원이었다는데 어떤 여자가 귀신 봤대요. 그거 나한테 알려줬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껄껄껄.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게다가 비까지 오네요. 그거 제 시간에 안 가도 볼 수 있어요? 10시 반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11시 시작이라고? 어떡해? 늦으면? 조금 서둘러서 갈게요. 원데이 탑업 플리즈. Thank you very much. 몇 시지? 지금 10시 반인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도 말장난. 이거 타면 한 9분 정도 걸리거든요. 40분에 딱 도착을 해서 빨리 걸어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까이서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그 보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샤워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막 만나고 내 드라이어 방법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 밥 먹다가 보잖아요. 엄청 반갑다.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근데 막 싱가포르에서 왔다 그러고 파리에서 왔다 그러고 나 거기서 공연했었는데 이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민호는 많이 알아봤다 그랬는데 우린 하나도 못 알아봤는데. 분발해야 되겠어. 나도 드라마나 찍을까 알아보게.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갈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왜 또 안 펴져. 아 여기 예쁘다. 지하철역 같이 잘 생겼다. 이거 뭐야 왜 이래? 기차를 제가 KTX 한번 타보고 일본에서 신칸센을 한번 타봤는데 또 아시아의 풍경이랑 또 유럽의 풍경이 다르니까 또 기차가 또 느낌이 틀리네요. 커피 플리즈. 땡큐. 낭만 있어 보이는데요? 아 진짜요?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커피를 주는 건가? Dearest constellation, heaven surrounding you. Stay there, soft and blue. 정확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썬더랜드. 지금 런던에서 썬더랜드로 가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런던 사람들도 썬더랜드에는 거의 가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뭐 갈 기회도 없고 썬더랜드 홈에서 하는 QPR 경기를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런던에서 일정도 너무 저 재밌었고 좋았는데 축구 보러 가는 게 사실 너무 지금 좋아요. 너무 좋고 아.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위하여 26일? 26일? 런던에 태초에 진짜야? 26일? 또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방금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오늘 이제 부인 첫 경기 기사 제목이 박지성 선수 레전드 감독의 해피맵 메일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떴다고 해요 한국에서. 빨리 도착해서 경기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이 정도 가지고 내일 맨체스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런던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이쯤이 런던 그리고 저렇게 올라가면 이제 썬더랜드 이렇게 대각선을 쭉 내려오면 이제 맨체스터. 제가 런던에 오고 와서 구경을 하고 축구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멘탈 붕괴가 온 동방신기의 창민이 형한테 하지만 너무 재밌고요. 아, 제가 먼저 이렇게 여행 왔으니까 다음에 꼭 같이 우리 여행 와서 같이 축구도 보고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형, 작은 것 같아요. Do you have anything? Do you have anything to eat? This one? Okay. Sandwich. Thank you. 이런 서비스도 있네요. 샌드위치를 하나 먹을까?
너무 저만 먹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드릴까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절대 들어와서 일단 배고프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라면을 먼저 먹으러 갈 거야. 아, 일본에 와서 라면을 아직 한 번도 못 먹었네. 제가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라면 집이에요. 짜잔. 담백해요. 400년 전 레시피를 구현한 그런 라면집입니다. 이곳이 시대극을 찍는 그런 촬영장이라서 이거 움직이진 않는 거죠?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 네, 여기는 오바케야시키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귀신의 집인데요. 여기 정말 무서운 곳이라고. 가이드분도 괜찮겠냐고 저한테 수차례 물어보셨는데 제가 또 일본까지 왔는데 교토까지 왔는데 추억에 남길 만한 걸 하나 또 가져가야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잘 놀라고 잘 뭐랄까 겁 공포를 느끼는데 그걸 즐기는 편이에요. 번지 점프 하는 것도 재밌어하고. 여기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진행 도중 밖으로 나오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불, 입장자의 교대도 불가능하므로 겁이 나셔도 꼭 출구까지 나가주십시오. 얼마나 무서우면 중간에 저 나갈래요! 중간에! 아!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조금 겁나는데? 이거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천여귀신, 총각귀신 같은 느낌의 귀신들이 나오겠죠? 무서운데? 구미호 막 이런. 일본에는 뭐가 있지? 걱정된다 갑자기. 항상 디데이가 되니까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어.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라 가장 하고 싶었던 거. 스카이다이빙이요. 스위스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일단 들었고 하고 싶은 말? 뭔가 마음속에 좀 쌓아뒀던 정말 풀지 못할 그런 한 번에 다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거리들을. 날씨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기분이. 성장했다. 태민아 성장했구나 라고 토닥여주고 싶어요. 나 스카이다이빙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저 좀 응원해주세요.
아직 잠을 너무 설쳤어요. 아 너무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에 너무 제대로 못 자고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요. 건너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요. 돌킬 수 없는 강. So, we're gonna sign your life away. Life. Okay. 아, 이 수학자입니다. 각서 아닌가요? 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스포츠구나.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스위스까지 왔으니까 꼭 해야죠. 저 자신을 이기고 싶은 그런 기분. 제굿. 무척. 되게 설레면서 긴장도 되고 그렇네요.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아, beautiful. Beautiful. 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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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eautiful skydive jumpsuit. Huh? Yeah, beautiful. So you will feel like a bird. Oh, 뭔가 이제 진짜 시간이 간다. 오, sexy. Sexy. Good. Good. You look sexy. Yeah, I'm sexy. Yeah. This is from the helicopter we're gonna use, but it's a bit warmer here, so head a bit back up like that, so you can get from here. Yeah! Okay. Woo! Okay? Ah, okay. Let's go skydiving! Let's go! Let's go! 할 수 있다! 아, 신난다! Yeah! 어, 진짜 하고 있어요.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 뛰어내릴 때 그냥 말보다 몸을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나? 여기가 착지 지점이에요. 이쪽이 착지. A bit warm again, then we're gonna show you a few things how we're gonna jump. Okay? Stay there. Or are they here now?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아, 저 완전 날아갈 것 같아요. 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아, 돌아요. 그러다 만세! 하다가 화장 느낀 것 같다고. 이따가 우와, 우와! 이렇게 할 거예요. 촬영 중이에요. 하늘을 누비다 오겠습니다. 안 되는 게 다르지. 안 한대 아예. 커지? 나 취급도 안 해주고. 나 여기 쇼라도 할까? 예. 아, 오늘 정말 피곤하네요. 여러 곳을 다녔어요. 이게 평소에 이렇게 하루를 다 마치고 숙소나 집에 가서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불면증 같은 게 있어서 밤에 잘 못 자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막 기절해서 잠드는데 이상하게 숙소에 들어오면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는데 밤에 저는 주로 곡을 쓰거나 가사를 쓰거나 그래요. 좀
어렸을 때부터 음악하고 하는 걸 좋아했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원래는 작곡가가 꿈이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 작곡가가 하고 싶어서 밴드부에 들어갔던 거였는데 캐스팅 돼서 지금 가수를 하고 있네요. 언젠가 저도 곡을 써서 제가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숙소에서 노래를 썼어요. 들려드릴까요?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네, 뭐 이런 곡이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잠을 못 잤잖아요.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는데 그 설레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일본에 이렇게 놀러 오는데 너무 설레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오, 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때도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마음에 이렇게 감정을 이입을 해서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쓴 노래였어요. 잘 잤냐고 물어보는. 잘 잤어 나 네가 보고 싶어서 한숨도 못 잤어 뭐 이런 가사에 간지러운 곡이었습니다. 하,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잠이 또 안 오네요. 괜히 아는 짓 하고 싶고 이런 시간엔 꼭 감성 충만해지더라. 지금 이 시간에 살짝 어울리는 노래 틀어드릴까요? 여기까지 듣고 싶죠? 듣고 싶죠? 더 이상 늘려지지 않겠어요. 이 다음 비밀입니다. 또 뭐 있지? 재밌는 거? 랄라라 다시? 이 노래는 집에 가다가 달을 봤는데 달이 너무 예뻐서 쓴 노래였어요. 여기까지. 잘 자요. 바이바이. 마음이 팍 놓이는 것 같아요. 오, 물. 사람들이 꽤 많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 하는데. 아, 좋겠다. 우와. 오. Can I? Thank you.
아, 미가 없네. 땡큐. 땡큐. 미스. 아, 딱 굿. 시원해. 하루하루 너무 여유롭고 이 기간만큼은 정말 편하게 쉬는 것 같아서 진짜 쉬는 것 같아서 좋아요. 어, 겁나겠다. 어디서부터 봐야 제일 잘 보일까? 나도 저 중간에 서면 사진 찍을 수 있나? 잘했어. 마지션한테 부탁해봐야겠어. Excuse me, could you take your picture once? 아, 몰라. Yeah, yeah. Thank you, sorry. Okay. 오케이, okay. Thank you very much.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맞아. 야. 뭐? 오늘 안 한다는. 안 한다고? 제일 맛있다는 케이크 샀는데 빵빵빵 나랑 말하기 싫은가 봐. 뭐지? 지금 웨더 때문이래. 웨더 때문에 안 한대요 아예? 네, 웨더 때문에 목요일로 연기됐대요. 목요일날 우리 없지. 이미장 네. 그날에 제일 볼거리였던 것 같은데, 그게. 야, 어떡해. 아, 근데 이게 날씨도 날씨인데 말할 수 없는 귀빈이 오셔가지고 아, 못한다 그랬어. 귀빈. 나도 귀빈인데. 난 취급도 안 해주고 내 우산은 꺾일라 그러고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 근처에도 분명히 멋진 데가 분명 있을 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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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 가죽! 안 돼, 내 가죽! 그린 파크. 나 쳐다보자. 아, 그래, 나 봐라. 키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까봐.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구나. 갑자기 막 너무 신나고.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진 않아.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네. 아, 불법은 안 해요. 불법은 안 하는데. I love you so. Oh, oh. 그래, 나 봐라. 가드 체인지 알았네. 나 멘붕 왔어. 뭐래니 오늘? 아, 나 제가 기차 안에서 저 이동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엽서를 왜 썼냐면 제가 영상으로는 막상 남겼는데 이제 그때 그 느낌을 아직 안 잊으려고 이제 글로 써놓으려고 했거든요. 그 사진에 그쪽에 이제 담아놓으려고 그래서 샀던 거거든요. 가야 이제 썬더랜드 도착해요. 참 축구 보기 힘들죠. 일곱.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가슴 저리면서 가위바위보 치면은. 와, 꽉 찼어. 어떡해. 어, 안 돼. 어, 비. 제발. 비가 상관없어요. 도착 시 취소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 해도 저한테 더 힐링이 되고 더욱더 저를 이렇게 막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축구란 와 대박. 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와. 저 뒤에도 계속 오고 이 앞도 진짜 일단 배가 고프니까 햄버거를 먹으러 가시죠. Roast beef onion 11. Uh-oh. 11? Yeah, 11. Really 11. 11 yeah. Mixed beef. Summer. Yeah. 왜 내 말 안 믿지? 축구 보기 전에 이제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 경기장 앞에서 파는 또 이렇게 햄버거를 먹더라고요. 또 그게 또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또 영국인들의 맛있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 맛이. 아, 어떻게 2인파 속에서 QPR을 어떻게 응원하지? QPR이 골을 넣었다. 이 정도? 그러면서 주위를 살피고 아. 하면서 파이팅! 피아노 파이팅! 뭐 이 정도? 보이시죠? 아, 떨려 떨려. 무서운 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놀이공원 가면 어땠어요? 어땠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대요. 나 얼굴 빨개졌어. 누가 같이 가면 안 될까? 한 명만?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아무 다 모른 척해. 와 시선 눈빛 장난 아니다. 배신자들아. 진짜 너무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좀 가주지. 어, 따뜻해. 느낌이 안 좋아. 따뜻해서 기분이 이상해. 우와 장난 아니야. 어, 장난 아니야. 이거 인형 맞지?
아,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분명 여기 인형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왜 움직이지? 사람이었어. 아, 너무 놀랐네. 되게 남자다웠죠? 소리 남자다웠죠? 으아! 야! 어,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아, 진짜 창피하다. 형자 나오니까. 다 들었죠? 다 들렸지? 아이씨. 하나도 빼지고 다 들렸을 것 같아. 어떡하지? 창피했어요. 아, 왜 창피해요? 감독님 들어와서 일로 와보세요. 감독님! 감독님! 아, 진짜. 이거 나이. 오호호. 막내가 타국에서 혼자 위험한 거 어떻게 보면은 좀 격한 스포츠잖아요. 아, 그 걔는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 일탈이겠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좀 거의 극으로 가서 느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평소에 막 스카이다이빙 할 일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좀.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스카이다이빙이 워낙에 또 무섭기도 하고 또 굉장히 도전하기 좀 어려운 스포츠다 보니까. 뭔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뭔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이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정말 꼭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험.
야, 너무 재밌다. 예. 우와. 예, 미쳤어. 예. 나이스.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너무 너무 재밌어. 와. 진짜 이거. 와. 아, 진짜 멤버들 어떡하냐. 나 혼자 이렇게 재밌는 거에서. 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뛰어요. 야, 팀이 나왔어. 팀이 나왔다. 아, 무신기야. 무신기야. 아, 아니야. 나 기다리고 싶어요. 대박. 아, 뭐 빨리 싸주세요. 별난 짓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고. 팀 어디다 주고 가면 되나요? 야, 너 장난 아닌데? 하이파이브 한번 안 할래? 어떡해. 속았지? 어떻게 할 거야? 공기빵 하나 주세요. 공기빵 없나? 공기빵?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키랑 몰타 한번 가보고 싶다.